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촉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악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벤하닷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합에게 무리하고 모욕적인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였죠. 이 세상에서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에 대해 처절하게 무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람의 벤하닷은 32명의 지방 영주와 군대를 거느리고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벤하닷은 사마리아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아합 왕은 그의 칼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합의 한탄처럼 벤하닷은 진정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벤하닷처럼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목적 자체가 악한 자들이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던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파멸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 칭찬부터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독한 칼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악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악을 이기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시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자기가 인지를 못할지라도 마귀의 수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이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도모하면 세상에 분열과 혼란이 가득해집니다. 벤하닷의 무력과 무자비가 그러했고 이 시대의 수많은 범죄와 전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현실에서는 악이 득세해 보일지라도 믿는 자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합은 아람의 벤하닷과의 협상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벤하닷의 무리하고 모욕적인 요구에 제대로 거절조차 할 수 없었죠. 그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지만 시돈으로부터 어떤 외교적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죠. 아합은 악에 처절하게 무력합니다. 아합이 악에 무력한 이유는 그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들이 헛된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자리에서 표면적으로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악에 패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악에 승리를 거두시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붙드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취약해지는 것을 택하신 전능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해 마귀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사실 아합도 악한 자입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은 그의 악함을 잘 보여주죠. 그러나 그는 더 큰 악에 대해서, 더 강력한 악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무력은 선이 아닙니다. 맹수가 더 강한 맹수 앞에서 약자를 잡아먹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무력함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십니다. 그 십자가의 무력함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해지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함, 취약해지기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전능함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취약함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악은 존재할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들도 있고 무력하게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런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무력함이 참된 능력임을 믿고 세상의 악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취약해지기를 택하시는 그 전능함, 자신이 상처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 전능함, 그런 전능함을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하심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